아니 사실 저 아까 이걸 여쭤보다가 좀 말한 극중 배역 이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처음으로 맡으신 그 작품이 1, 2, 3 말고 혹시? 옛날엔 그냥 여인 1, 2, 아, 3, 예, 예, 예. 뭐 A, B, C 이렇게 나갔는데 다 우리가 그냥 여인 1, 2를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방송국 PD 중에 노인갑 씨가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노인갑인데 나는 그 사람이 연락이 왔길래 난 노인갑입니다 그래서 또 노인갑이 걸렸구나 하면서 내보내서 갑을 찾았어요. 노인갑을 노인갑을 피디님이 노인갑인데 아, 오해하겠네요. 그럼 아, 진짜 오해? 네. 네. 연기자인 줄 아셨죠? 갑을 경정 1, 2, 3, 4 1, 2, 3, 4 A, B, C, D 몇 세 정도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딱 달고 그건 내가 30년 지나 아유. 아니 근데 데뷔 30년 정도 되셨을 때 처음으로 극중 이름 극중에서 맡으신... 조금 알아졌고 네. 무슨 드라마라나 하는데 그 연출자가 옛날에 하도 식모 역할만 많이 시키니까 그분이 미안했던 모양이야. 윤출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. 저는 신비하네. 이번 한 번만 다음에 큰 역할. 오케이? 아, 오케이. 예. 그 다음에 큰 역할 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줘. 그러니까 이놈의 가정부면 한 30년을 하니까 주인만이면 바뀌는 거야. 강부자네 갔다, 여운배네 갔다, 정관에 갔다, 김혜자네 갔다, 중혜선이네 갔다. 한바퀴돌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이건 맨날 반짝 못는 거야. 많이면 그냥 비단 옷에 보리 기대 앉아서 보령만 해도 돈을 더 받아. 몸을 안 움직이고. 어, 나는 아침부터 많이 많이 또 애까지 굶어져야 돼. 재수가 좋은 날은 가벼운 애가 걸려. 재수는 항상 이걸 굶어져. 이걸 굶어지고 이거 들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 손에서 그냥 땀이 나고 집에 가서 그래도 내거 나오는 거 보려면 그것도 잘라냈어. 편집을 했 편집해서 없어져. 없어지면 돈이 안 나왔어요 그때. 10원도 안 나와. 죽도록 애쓰고. 이래저래 서러워. 제가 그 영화계에서는 그냥 의학세로 하다가 17년 만에 이제 그 역할다운 역할하고 맡았는데 네. 해피님은 또 머리 깎으신가 죽 역할이더라고요. 아, 예, 예. 네, 스님. 그래, 예, 스님 역할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파괴성으로 나온 거죠. 아. 그거 찍으면서 강원도 설악산 거기로 올라가는데요. 네. 그 장포를 입고 그 요술 지폐 같은 걸 이렇게 짓고 올라가니까. 들고, 예. 아, 물론이죠.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신도들이 전부 나만 보면 아이고 대사님, 대사님. 그러니 이거 입고 인사는 안 받을 수 없고. 받으시죠. 주식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연세를 가늠하시겠어요? 한 50대 후반 정도? 네, 50은 60대 정도. 60? 예. 지금 뭐 60, 지금 네, 연세가 뭐야? 예. 73세. 와! 진짜요?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정말요? 예전에 봤던 그 진짜 쌍라이트 형제 뭐 이렇게 네. 많이 뵀던 그 모습하고 사실 많은 차이는 못 느끼는데 네. 똑같아요. 지금 연세가 73세. 저희 아빠 네. 정확하게 네. 76세입니다. 아우. 진짜요? 아니 근데 조춘일 씨는 뽀뽀뽀의 쌍라이트 아저씨로 그냥 기대기 참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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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이제 쌍라이트라는 쌍라이트. 그 별명을 얻으신 거죠. 그때 그래서 쌍라이트라는 걸 맞췄죠. 아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도 어린이들한테 네. 정말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. 지금 30대, 40대 되는 맞아요, 장년들이 맞아요. 그때 당시 뽀뽀뽀 팬들이에요. 네, 맞습니다, 맞아요, 맞습니다. 맞아요. 아, 진짜로. 여기, 여기 다 있잖아요. 여기 다 저희들도 그렇고, 다 쌍라이트 형제들. 저도 뭐 그냥 실제 이제 정동남이라고 이름이 이제 딱 알려지기 시작한 알려지기 것은 시작하면서. 원주 누님이나 우리 또 춘영이나 뭐 신영. 이런 엄청난 그 과정은 걷지 못했습니다, 저는. 네. 사실 슬럼프도 없었고. 뭐 떴어야 슬럼프가 있지. 맨날 무명인데 무명 시절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도 싫어하고. 아니 뭐 지금도 무명인데. 아니 뭐.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름 정동남 석자가 나간 게 그때 이제 K본부에서 예. 서울뚝배기라는 드라마가 아~ 있었어. 우리 누님도 그때 동네 사람으로 출연하셨어. 아니 근데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자꾸 안실 찾아요. 주연 선배 후배로 나와가지고 내가 그 동네를 갔다 약장수로 사기쳐가지고 깜짝쇼 다 보이고 한 달 출연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면 은 정동남, 정동남 이러더라고. 맞아요. 네. 그게 20년 만에. 굴러가자, 굴러가자. 유명 메이커 90%씩. 자, 잡아라, 잡아. 똥파리 형. 오랜만이다.